생명체는 에너지가 형상화된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죠. 나무 이파리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빛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형상화됐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 자체는 형상이 없는데 그 에너지를 먹고 나무 이파리라는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입자의 조합이라는 것도 인정하죠. 모든 물질 덩어리는 원자의 조합이다. 입자의 조합이다 이 말이에요. 입자가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건 다 이해가 되죠. 과학적으로 이해되죠. 자, 창세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지었다. 라는 말을 믿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 그 다음 그 단계를 내려와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 와서 그게 그대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 그렇다. 그렇게 됩니까? 저 위에 추상적인 명사는 그리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다. 그건 믿어요. 아,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하고 내 감정하고 전혀 다르죠. 의심을 해요. 예수님은 그 의심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 아 이래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너도 하나님이고 저놈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건 감이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들을 제자로 맞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자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이러는 거야. 세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장님이 아니고 장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이 말이야. 장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야. 내가 거짓인데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죄인으로 네한테 다가왔는데 그래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입장에서 병자를 동정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동정한 게 아니에요. 창녀를 동정한 게 아니에요. 창녀의 얼굴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 못 하잖아요. 저건 죄인이라서 난 사랑 못 해. 저걸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집니까? 복귀 원리를 가만히 공부를 해보세요. 네가 네가 아니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내가 아니야. 이게 복귀 섭리의 공부입니다. 아담이 있어요. 아담. 그리고 해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담은 해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어. 그래서 노아가 왔어. 노아. 노아가 왔어요. 노아가 있고 노아 부인이 있고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어. 야벳이 있어. 1위는 부부고 1위는 부자 형제지간 부자지간이죠. 한 가족이라 가족. 그런데 이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을 탕감복귀 1600년 전에 아담을 탕감복귀하는 자리야. 이 부인은 해와를 탕감복귀하는 자리고 이거는 가인을 탕감복귀하고 이거는 아벨을 탕감복귀하고 이거는 셋을 탕감복귀하는 자리였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이게 아들이야, 아들.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이 셈이 누구를 탕감복귀해? 에덴 동산에 가인을 탕감복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아 입장에서는 가인은 누구예요? 1600년에 시조 할아버지라면 이 시조라 시조 가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셈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큰아들이 내 조상이다 이 말이야. 내 조상이 셈의 얼굴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노아 부인은 누구예요? 노아 부인인데 이게 누굽니까? 해와를 탕감복귀해. 그러니까 내 부인인데 이 내 부인은 뭐예요? 1600년 전 시조 할머니의 할머니가 내 부인의 모습으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전부가 누구예요? 산조상이다. 산조상. 살아있는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산조상을 잘 섬기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산조상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조부모님, 살아계신 어른 이분을 잘 섬겨라. 그 말인데 그 말도 맞아요. 내 아들이 나도 알 수 없는 조상의 인연의 배경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내 아들이 산조상이다. 내 아내가 산조상이다. 내 남편이 산조상이다. 노아 부인은 노아가 남편이야. 남편. 그런데 노아는 누구라고? 아담을 탕감복귀 하니까 이 부인에게는 복귀 섭리를 놓고 보면 1600년 전 시조 할아버지가 내 남편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야.
내게 찾아온 하나님이에요. 내게 찾아온 하나님. 아들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아내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남편의 얼굴을 가지고, 자식의 얼굴을 가지고. 자, 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이 열두 제자는 뭐예요? 모세의 12지파야. 12지파를 탄감복귀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1600년입니다. 1600년. 이것은 또 뭡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을 탄감복귀 하는 게 12지파라. 요게 400년이야. 400년. 400년 전에 요 열두 아들의 인연이 12지파로 이렇게 오잖아요. 1600년 전에 12지파의 인연이 1600년 지나서 열두 제자의 인연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럼 이 열두 제자는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탄감복귀 섭리를 놓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1600년 전 시조들이라, 조상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2000년, 요게 2000년, 2000년. 2000년 전에 조상들이 이 열두 제자단 말이야. 열두 제자가 2000년 전 조상들의 제자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역사적이야, 역사적. 역사적이에요. 단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네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가 아니었구나. 야, 우리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가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무슨 우스갯소리가 있습니까? 부자지간은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채권 채무라 그러잖아요. 아들이 계속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가. 그게 뭐라 합니까? 전생에 아버지가 아들 돈을 많이 떼먹고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승에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값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죠. 부부가 서로 싸워. 계속 싸워. 전생에 두 부부가 원수였다, 원수. 그 원수를 푸느라고 이렇게 만났다. 그 인연설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 빈말이 아닙니다. 네가 네가 아니고 내가 내가 아니다. 네 배우에 나도 알 수 없는 그 조상의 인연이 있고 내 배우에 나도 알 수 없는 내 배우의 조상이 있다. 그러니까 네게 나는 남편이 아니고 조상이다. 내게 너는 아내가 아니고 조상이다. 틀림없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다. 형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아우가 하나님이 아우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모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대하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얼마나 멋져요. 나 예수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를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가 하나다. 하나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가 이런 모습을 했는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세리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장녀의 모습으로, 어부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안진뱅이 장님의 모습으로 내가 가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게.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 못해. 그랬다는 거야. 눈만 뜨면 보이는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